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 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기온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도 또 충분히 좀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몸 건강만큼은 더욱더 잘 챙기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주식 때문에 아픈 건 저희 스타쌤이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선물 같은 수익 만들기를 해주실 저희의 산타클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쌤 정우철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 3주차 또 마지막 이제 목요일 날에 또 방송을 위해서 이제 방송국에 왔는데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운이 엄청 춥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차에 히터를 잘 키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히터를 키고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주식을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이 뒷받침이 돼줘야 또 체력이 되어줘야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주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정말 이 의사 선생님처럼 콕 집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건강과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 모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오늘 준비한 이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건강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은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장 후반 들어서는 좀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좀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산타 랠리 중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네. 산타 랠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산타 랠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시장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산타 랠리다. 그러니까 시장 속에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8월 달부터 90 굉장히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지만 그때 이제 하락을 주도했었던 원인이 환율이었거든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이 하락을 했던 8월 달부터 굉장히 크게 환율 상승했어요. 보시면은 뭐 1260원 정도에서 1365원대까지 달러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그렇네요. 나와주고 있죠. 어느새 이제 1300원대가 깨지고 지금은 1290원입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뭐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환율이 굉장히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크게 밀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올해 가장 이제 시장을 밀리게 했었던 주 원인이었던 인플레이션이죠.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 100달러 넘는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10월달 기점으로 해서 유가가 많이 하락이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을 봤을 때 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지금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달러도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많이 안정적이고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방으로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했었던 지난 뭐 11월 그다음에 뭐
8월 이때보다는 시장이 훨씬 괜찮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방으로 밀리기보다는 시장에 거래금이 없어도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시장이 밀리기보다는 시장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570포인트 정도까지는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뒤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잘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좀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금량이 장중에 한 6% 정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금량뿐만 아니라 2차전지 종목도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2차전지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도주로서의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던 두산 로보틱스도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 나오더니만 오늘도 한 12% 정도 상승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었던 뭐 로봇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가면서 산타 랠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뭐 시장을 관망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매매에 동참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시장이 하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뭐 달러라든지 뭐 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시장이 우상향한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종목 장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뭐 장중에 소통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방송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략을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산타 차트라는 걸 개발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산타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환율과 국채 금리 그리고 유가 등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 수급이 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지 않나 또 이런 환경들 덕분에 시장이 우상향을 또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과 또는 손실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희 스타쌤의 산타 차트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그 산타 차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 차트라고 네. 하면 네. 되게 뭔가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차트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내 종목을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아 내가 이거를 이탈되면 손절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가 지켜줬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너무나도 쉽게 차트가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예시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라는 종목을 볼 건데 이 종목을 보시면 밑에 이제 빨간 색깔 기준선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하단 지지라인이고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있는데 이거는 상단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 캔들에 별표가 떠 있잖아요. 네.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봉. 이 기준봉을 표시해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총 세 가지 장치가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이 산타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바닥에 있는 빨간 색깔
기준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추가 매수 전략을 짤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은 종목이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최후의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 색깔 기준선 잘 보시면 종목이 상장된 지 60일 이후부터 하단 최저가를 평균값으로 해서 쭉 자동으로 표시를 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 STX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종목이 고점에서 쭉 하락하죠. 고점 46,5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거의 80% 가까이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80%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하단 지지라인 지금 이탈이 안 나오고 있죠. 제가 이동평균선 한번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훨씬 잘 보이죠? 보시면 쭉 고점에서 한 80% 정도 종목이 하락하는데 이 빨간 색깔 바닥 기준선에 이탈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STX 같은 경우에 이탈이 나오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바닥에서 기준봉이 등장을 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락하던 종목이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대량 거래량이 실린 기준봉, 이 기준봉 시그널이 나온 기준봉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짜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 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STX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 종가가 12,400원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12,400원 지지를 계속해서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오늘 장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느냐? 이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바닥에서 지켜줘야 되는 이 빨간 색깔 기준선에 지지가 나왔고 이 기준봉이 등장을 했죠. 이 여기가 지켜주면서 기준봉 등장했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 나온 게 아니네요. 준비가 있었던 거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신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 같기 때문에 강의 주제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오늘 장중에 네. 소통방에다가 9시 10분 정도 STX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하단 기준선과 네. 기준봉 종가를 지지해주고 있어서 약간의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기준봉 종가 지지하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물론 뭐 이런 종목 뭐 신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단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 기준봉 시그널이 나온 기준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셔야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렇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타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손절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자, 손절의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은 EDGC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굉장히 뭐 최근에 상승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텐데 보시면 이 종목이 2020년도에 11,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한 3,000원 정도 주가가 나왔었는데 11,000원대까지 주가 올라가죠. 근데 3,000원에서 11,000원. 그 3,0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종목인데 그렇네요. 오늘 480원이에요. 480원이요? 예. 3만 원 만 원 넘어가던 주가에 네. 지금 오늘
가격 보면 480원입니다. 한 3년 만에 지금. 그렇죠. 3년 만에 거의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렇네요. 90%가 넘는 이제 이런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요. 정말 만 원 넘어가던 종목이 동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죠. 네. 근데 이런 하락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죠. 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보다 이 종목의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될 때마다 계속해서 빠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 STX 같은 경우에는 하단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기법으로 볼 수가 있었고 관점에서 볼 수 있었는데 네. EDGC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의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목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4,000원대의 주가였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밀리면서 오늘장에 480원.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 네네. 진짜 저 저점 라인 이탈하면 빨리 손절해야 그렇죠. 되겠어요. 이 저점 라인이 이탈되면 네.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종목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바닥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저항 구간대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탈되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탈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네. 그때는 이제 기준봉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이 기준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목 매수해서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어때요? EDGC 4,000원에 매수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지금 480원 굉장히 크게 빠진 종목들 계좌에 들고 계실 수가 있는 거죠. 10분의 뭐 반토막도 아니고 그냥 뭐 10분의 1 수준으로 그렇죠. 10분의 그렇죠? 1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 손절이 중요해요. 손절이 제일 그렇네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이탈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손절하셔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방금 봤던 STX처럼 바닥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기준봉이 나온 종목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뭐 대응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하단 기준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정말 뭐 수십 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뭐 30개 이상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종목들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 하단 기준선을 기준으로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고 손절한 종목은 빨리 손절을 해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요?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자, 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은 지금 보시면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 전략을 짜야 될 종목일까요? 제가 먼저 답해요?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손절 아닌 것 같은데요? 손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종목은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을 통해서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인지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인지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에요. 그죠?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왜냐? 자, 이 보시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직전에 하단 이 기준선이 이탈되면서 계속해서 밀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하단 기준선은 오늘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 오늘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의 지지를 종목이 해줬죠. 그렇죠. 그 전해를 보면은 그렇죠. 이 전해 흐름 보면은 네, 하락이 보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단 기준선 이탈이 나오면 종목이 하락을 하니까 아, 이 종목 내가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그럴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오늘 기준으로 그렇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 기준선의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기준봉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기준봉 시그널도 나와줬고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종목 매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고요. 반대로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오플로우라는 네. 종목이 있는데 네. 자,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단 기준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하단 기준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될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여기예요.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왔던 날짜가 1번이고요. 네. 음봉 나왔다가 반등 나왔던 구간이 2번입니다. 네. 그리고 3번이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되는 캔들이 나온 게 3번이에요. 네.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됐던 타이밍이 몇 번일까요? 세 개 중에 고르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1번, 2번, 3번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고르실 수 있도록 한 3초 드리고 제가 맞춰도 되나요? 네, 그렇게 네.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스마일님이 3번, 짱님이 네. 3번, 기뻐하는 라이언님은 2번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예. 네. 저는 3번 같은데요. 3번이요? 네. 앵커님 공부 잘한 거 맞나요? 네, 참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3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3번이 네. 계속 올라오죠. 네. 여러분들 3번이 대부분 올라온다 그러는데. 네. 맞나요? 여러분들 손절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정답 3번입니다. 네. 정답 3번입니다. 자, 네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여러분들 손절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3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대부분 3번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계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이 제일 힘들죠. 그죠? 계좌 속에 종목 많이 늘어나는 게 손절 못 해서 지금 마이너스 종목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3번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단 기준선을 사용했을 때 손절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여요. 눈에 이제. 보이니까 네. 내가 이 하단 기준선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 이오플로우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런 흐름이 나와요. 자, 저렇게 이런, 급하강을 한다고요? 네, 이게 수직하강합니다. 이오플로우라는 종목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 종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8천원인데 이 당시에는 25,000원이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었어요.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보시면 이오플로우라는 종목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되는 이 시점부터 수직하강합니다.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급격사를 이뤘는데요. 급격한 하강하는 네. 거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추셨던 3번이 다시 한번 표시해드리면 여기인데 이게 왜 중요했느냐? 이 하단 기준선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탈이 나오죠. 여기서 이탈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손절하셨어야 됐어요. 저기서 손절을 못했으면 이제 어떻게 손절을 되는 못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하강합니다. 여기서부터 수직하강하면서 그러면 어때요? 수직하강하면서 뭐 거의 마이너스 65%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기준을 왜 지켜야 되냐면 사실 네. 여기가 이탈된 다음에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이오플로우처럼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기준선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앞으로 좀 손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서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 산타 차트 중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하단 기준선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물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 손절이 개인 투자분들 제일 어려운데 제가 방금 퀴즈를 냈을 때 제일 정답 쉽게 잘 맞추셨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저점 지지 라인을 이용하면 손절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산타 차트 중에서 이 저점 지지 라인은 꼭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선물로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입장하셔야 되냐면 이 노란통에다가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1225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죠. 여러분들 1225 누르고 입장하시면 제가 이 저점 지지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무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직접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려가면 뭐 언젠간 다시 또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손절 못하고 좀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손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사례를 저희가 너무나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점 지지 라인 빨간색 선 산타 차트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해야 되거나 중요한 부분에 붉은색으로 체크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이 빨간색 선을 오늘부터 대입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켜주시면 첫 번째 이제 친구 리스트 뜨는 페이지에 있죠.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있잖아요. 그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써서 클릭해주시면 저희 링크 있거든요. 그 클릭해주시면 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올 겁니다. 12월 25일 1225를 입력해주시면 입장 완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검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카메라를 켜셔서 바로 QR코드를 스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뒤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 2, 2로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막 스타쌤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퀴즈를 내주신다고요? 네, 어떤 퀴즈죠? 특별한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해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단 지지라인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빨간색 선. 자, 차트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요즘에 맞아요. 신규 상장주들의 이 상승 릴레이가 정말 무서워요. 그럼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 딱 보니까 신규 상장주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종목의 차트만 딱 봤을 때 네. 상승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하락할 것 같은가요? 이 종목의 차트만 딱 봤을 때 저점 지지 라인이 아직 안 뜬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을 지금 제가 없앴습니다. 아, 없앤 거예요? 네. 없앤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을 과연 내가 좀 비중을 실어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상승을 예상할 것인가, 하락을 예상할 것인가. 1번이 상승, 2번이 하락. 1번이 상승, 2번이 하락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이냐. 이 차트만 딱 봤을 때. 네. 여기까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 캔들, 마지막 캔들까지만 딱 보더라도 뭔가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왜? 여기서 한번 반등도 나왔고 여기서도 또 반등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 나왔고 또 도지 캔들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네. 아니다 뭔가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2번입니다. 1번, 2번 중에서 정답을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선물 있나요? 네? 선물 있나요? 선물이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일단 스마일님 상승이요. 상승, 상승. 저점 높아지고 있어요. 상승, 다 1번, 1번, 상승. 하락이라고 해주신 분도 있어요. 네. 중간에 2번도 예, 있네요. 정화진님부터 하락, 기뻐할 라이언님부터 2번, 2번. 네. 다음 거 보니 하락이요. 이제 다시 네. 추세가 바뀌었어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2번이 우세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그러면 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의 흐름이 딱 여기였죠. 네. 그럼 여기에서부터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하락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왜? 다 상승한다고 지금 이미 80% 이상 예상했기 때문에 네. 이거 조금 하락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기다리면 오겠지? 아, 개미털기다. 아, 여기서 뭐하러 손절하냐? 이거 이미 지지라인 이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이 당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만 원입니다. 네. 20만 원이었는데 오늘 종가상 SK바이오사이언스는 6만 8천 원입니다. 저게 자, 언제예요?
이게 지금 2021년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했었을 당시에 차트의 흐름이고요. 오늘장의 흐름은 68,000원입니다. 네. 근데 제가 바닥에다가 하단 지지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아까 그 자리를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퀴즈 내주셨던 자리가 어디죠? 아까 퀴즈 냈던 자리를 보면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였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밑에 보면 빨간 색깔 하단 지지 라인이 지금 지켜주고 있죠. 네. 이 종목을. 근데 이 향후의 흐름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된 게 이 20만 원 자리입니다. 이 20만 원 자리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20만 이때, 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럼 25만 원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20%, 20% 안쪽으로 손절할 수 있는 자리를 준 거예요. 여기는 내가 끌고 갔을 때로 끌고 갔을 때 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실이 몇 퍼센트든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되느냐? 68,000원대까지 단 한 번의 회복도 없이 쭉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그래서 이 하단 기준선과 그리고 기준봉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장중에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 반응이 좋냐? 본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손절을 잘 못했다, 뭐 추가 매수를 뭐 물타기 하면서 마구잡이로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 또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장중에 실시간 교육도 받으시고 이 하단 지지라인 빨간색도 설정하셔서 직접 한번 진단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 차트 강의를 할 때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어서 굉장히 쉬워 보였었는데 없으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세상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서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라고 뜨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죠. 1225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역시나 하나, 둘, 둘, 오 누르신 후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 지지라인 설정 영상과 그리고 실전 교육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종목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은요. 샘 최고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만나볼게요. 네. 에코프로비엠 30만 원에 5%를 들고 계신데 익절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종가 27만 4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주로 아주 유명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제 30만 원대 이제 평균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최근에 들고 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30만 원대 가격대가 딱 기준봉의 종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쇼커버 물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개인분들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제 고가가 3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때 매수를 좀 하지 않으셨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 괜찮다라고 보냐면 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밑에 이 하단 기준선 보이죠? 빨간 색깔. 이 빨간 색깔 기준선에서 기준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기준봉.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준봉 상한가 캔들이 나왔고 상한가 캔들 이후에 이 갭을 메꿔줬어요. 에코프로 BM. 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갭을 메꿨어야 되는데 갭을 메꿨고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꽉 찬 양봉 캔들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BM이 30만 원대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 30만 원대까지 물론 뭐 전고점 58만 4천 원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뭐 단기간에 이 에코프로 BM이 직접 고점 돌파한다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이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원 이상까지 에코프로 BM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대 목표가 단기적으로 35만 원 정도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 상담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하기 전에 질문 올려주신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휴대폰으로 설정 안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라이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산타차트 중에 저점 라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휴대폰으로도 설정이 가능한가요? 그 이제 휴대폰으로 설정이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안 네. 됩니다. 왜냐, 이게 PC에서 설정을 하시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블록이라든지 저장한 걸로 쓸 수가 있는데 네. PC에서 설정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PC에 설정하면 그 다음엔 모바일로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거죠? PC에서 설정을 하면은 모바일에서 네.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애초부터 모바일에서 설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저점 라인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안 되는데 PC에서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카카오 만나볼게요. 백만장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카카오 6만 5천 원에 들고 계시고요. 비중이 30% 들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 시기 알고 싶습니다.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카카오 한번 가볼게요. 오늘 종가는 5만 원대네요. 네. 제가 한번 우리 이제 앵커님이랑 방송 초창기 때 네. 카카오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도 제가 그때 저점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여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저점 잡았다 카카오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얼마나 하락하든 네. 이 당시에 반드시 지켜줘야 됐었더니 빨간색을 하단 기준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카카오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카카오 기준봉이 만들어졌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얼마였었나요? 그때가 한 4만 5천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벌써 5만원대까지 종목이 한 10%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전 이 저항 구간대랑도 상당히 가깝고요. 5만 5천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뭐 금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유가, 달러 이런 것 다 따져봤을 때 시장이 밀릴 만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가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만 5천 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향후 추이 한번 잘 지켜보시고 좋은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신원종합개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팅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신원종합개발 4,970원에 10%를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원종합개발 오늘 굉장히 큰 상승 흐름 나와줬거든요. 네. 13%나 올랐고 종가는 4,090원이네요. 네.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이라는 네. 종목이. 그래서 이제 매매가 굉장히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원래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이 테마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테마입니다. 맞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빨간 색깔, 아니, 이 분홍 색깔이 선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인데 네. 지금 어때요? 매수를 잘 하셨지만은 여기 이 당시 이 빨간 색깔 기준선 이탈되고 나서 어때요? 계속 쭉 이렇게 종목이 밀렸죠. 네.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이탈될 때 손절하셨으면 지금 두 달을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걸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탈 때 손절을 못 하셔서 손실이 좀 커진 상황이고 네.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으로 또 이 빨간 색깔 기준선 봐도 된다 말씀드렸죠.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오늘 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신원종합개발 오늘장에서 만들어준 종가 4,090원 기준봉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4,090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돌파가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나오셔야 되니까 이 종목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기준봉 나왔기 때문에 4,090원 종가 지지하거나 다시 돌파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이 밑에 다시 이 하단 지지라인 있죠? 이 하단 지지라인 이탈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대는 한 3,270원 정도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가인 4,090원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저희 산타 차트 이 저점 지지 라인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수익 선물 가능할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12월 25일 하나 둘두로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하나 둘두로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지금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해드리는 산타 차트에서 저점 지지라인 빨간색 선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드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영상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처음에는 PC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모바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레몬 한번 만나볼게요. 레몬 2,470원, 15%를 들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주식산타 스타쌤의 강의 들으면서 혼자 찾아서 진입을 하셨대요. 네, 추가 매수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제 강의를 듣고 매매를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 저 보시면 네. 오늘 기준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레몬이라는 종목 일단 환기 종목입니다. 환기 종목.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상장 폐지 위험도 있는 종목이에요. 네. 애초에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환기 종목이랑 관리 종목은 저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동전주라든지 네. 차트가 아무리 좋더라도 네. 그냥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 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 종목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오늘 매수하신 가격대 보면은 장중에 이제 상한가 인근에서 매매하셨어요. 오늘 종가가 2,615원인데 우리 시청자님 2,470원에서 매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따라잡게 하신 것 같아요. 장중에 이 종목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이제 오늘이 기준봉이긴 합니다. 오늘이 기준봉이라서 이 기준봉의 종가 오늘 상한가의 종가를 지지해주거나 다시 한번 이제 돌파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봐요. 물론 뭐 더 좋은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너무 위험한 종목이고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에서 갭상승이 나오면은 매도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를 지지하고 돌파가 나오면은 하루빨리 좀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종목이 조금 위험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고 강의 다시 한번 좀 복기해보시면서 한 번 더 또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휘파람 프로도님이 남겨주신 DY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DY를 들고 계시는데 7,5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나 봐요. 네, 예. 도와주세요. DY가 네. 저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대부분 매매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DY가 이제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매하시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분홍색깔 선. 네.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매매들 많이 하세요. 왜? 강한 장대 항목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실린 거고 거래량도 실리고 그쵸. 나름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 뭔가 이 지지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 패턴 쪽으로 보면 뭔가 이런 이제 뭐 삼각수령 패턴이 나왔으니까 주가 이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네. 거래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하락하면 투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기준봉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준봉. 이 기준봉 시그널이 뜬 기준봉이잖아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 주거나 돌파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또 하셔야 돼요. 물론 이 바닥에 있는 최후의 빨간 라인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위에서 매수해서 이 밑에까지 끌고 가는 것 보면은 손실이 또 커요. 28%를 마이너스를 참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이 기준봉의 종가가 이탈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손절을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당시 손절을 못 하셨기 때문에 종목이 지금 이 빨간 색깔 기준선과 지금 굉장히 가깝죠. 네. 그렇기 때문에 DY는 이 빨간 색깔 기준선, 이 하단 지지라인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하방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DY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손절을 또 고민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하단 지지라인 가격대인 5,400원 정도에서 지지 나오면서 기준봉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을 제가 다시 한번 짜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기준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5,380원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380원을 이탈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하셨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에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CIS 만나볼게요. 권투하는 무지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CIS 14,000원, 비중 15%를 들고 계신데 네 달 동안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은 근데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제가 이분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글을 봤어요. 네 달 기다렸다고 하셔서 네. 이 종목 꼭 종목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네 달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을 내야 되겠죠. 우리가 네 달 동안 기다려서 본절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면은 이 네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결국엔 제가 봤을 땐 7월 달에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달 동안 잘 참으셨고 이 지지해줘야 되는 이 하단 기준선에서 정확하게 종목이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인 이런 반등이 나왔고 오늘 장에서 이 천만주가 나오면서 거래량 천만주 나오면서 기준봉이 등장을 했어요. 장중에 17%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이 한 4천만주 정도 되는데 하나의 캔들에 천만주 정도 나왔다는 것은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략 짜 드리겠습니다. 이 캔들의 종가 11,650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15,0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15,000원 돌파하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한 15,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고 추가 매수 전략을 짜시는 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한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 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면 손절해야 되는 종목과 또 추가 매수 전략을 짤 종목이 또 명확하게 나뉩니다. 많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 하단 기준선 꼭 설정하셔서 본인의 종목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 저와 소통하시면서 교육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타 차트와 함께 종목 상담 나눠봤습니다. 자, 저점 지지 라인으로 더 큰 손실 없이 여러분들 계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저점 지지 라인 설정하는 영상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셔서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카메라로 편하게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클릭하신 후에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